아, 다음은 아, 22 동창들이 아, 올 1년 동안 아,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22 동창들 그 앞으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우야, 이거 찍어봐. 자, 차렷. 나 좀 찍어. 어, 찍으라고. 자, 경례. 저 안영동 회원은 저 위로. 안영동 회원 위로 올라오시죠. 다 올라오세요. 자, 우리 회원 중에서 오늘 동창회 참석하기 위해서 자, 미국의 저 시애틀에서 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고맙다고 우리 저 동창회에서 꽃다발 하나 전달하겠습니다. 와! 야, 어쩐지 용적이었구나. 자, 원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우야, 찍어보라니까. 이제 찍었어요. 다음은 저 23회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저 김재길 차기 동창회장이 되실 분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. 야, 용덕아, 엉아 알지? 내 상범이 형이요. 예, 예, 예. 그래 임마, 예. 너희 옛날에 내가 많이 놀려서 미안하다. 어, 내 거 떨어졌어? 아니, 왜 저쪽 가 있는 거야? 야, 너희가 이놈아, 엉한테 인사를 해야지. 자식이 왔습니다.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성 초등학교 선후배님, 안녕하십니까? 차기장 김재길입니다. 와, 김재길 치고!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였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. 우리는 달성초등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만나 오늘도 이렇게 만났습니다. 이 자리가 그 옛날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우정을 나누고 희풀을 푸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봉현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와! 열심히 해달라고 저희 22에서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. 우후. 아, 다음은 아, 녹음반 좀 맡아서 다함께 고향의 봄 노래를 재창하시겠습니다. 녹음반 좀 맡아서 힘차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제1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.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